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자, 바이오 핫 세븐 그리고 개장 전 시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핵심 필살기 액기스만 추려서 여러분들과 공부 한번 해보는 시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생강마루 3층 회의실에 오시면 되는데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핵심 필살기 한번 공부하신다면 최근에 상승 전환하려는 시장에서 반드시 도움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전일 다우존스 0.36% 상승 하락, 나스닥 0.24% 상승, S&P 500 지수 0.06% 하락, 독일은 0.11% 상승, 프랑스는 0.35% 하락, 영국은 0.22% 상승. 자,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최근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이견들이 조금 있어서, 그죠? 중국에서는 관세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이렇게 합의된 게 있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없다.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다시 예전처럼 강하게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 시장은 또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상해종합지수 0.85%로 강하게 반등했고요. 상해도 1.5% 상승했습니다. 자, 니케이 그리고 우리 한국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자, 홍콩 증시에 다시 알리바바가 IPO 추진한다, 그런 소식 때문에 홍콩도 좀 강세로 돌아선 것 같고요. 우버 이후로 최대 IPO 규모다. 그 영향은 중국에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미친다,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증시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코스피 0.34% 하락, 코스닥 1% 하락입니다. 자, 전일 보시게 되면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강한 매도세 넣으면서 코스닥은 많이 흔들렸거든요. 자, 코스피 최근에 외국인은 매수세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중국, 에이주, 사우디 이런 쪽에 비중 확대해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좀 줄여야 되는 상황 때문입니까? 뭐 어쨌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그에 비하면 매수를 해줬는데요. 상당히 강하게 1조 가까이 매수, 1조 한 6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그러나 전일 안주 기관이 발을 싹 빼버리니까, 1200억 매도해버리니까 코스피 좀 밀렸고요. 그러나 장중에 다시 중국발 호재 내지는 미국 선물 장중에 좀 괜찮은 모습 보였거든요. 같이 반등했으나 오늘 미국 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야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아침에. 자, 그에 비하면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 나온 코스닥 상당히 1% 가까이 밀렸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마감 상황 보면요, 0.06% 하락했습니다. 뭐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감한 미국 시장 6시까지 마감하고요. 선물, 미국 선물은 7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합니다. 0.44% 다우존스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상승폭 좀 반납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나스닥 종합이 0.24였는데 1시간 동안 좀 까졌어요. 그렇다면 장 초반에 조금 더 약세 출발도 가능해 보인다. 이것이 해외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 연동해서 분석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반드시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전일 상황 보시자면 IT 전기전자 좀 붙들어 놨고요. 자동차도 조금 붙들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그냥 적당히 고통 분담해서, 그죠? 약세 그냥 적당히 조금씩 빠졌는데요.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자, HLB 저 조심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어가 강하게 빠지고요. 어느 섹터 하나, KMW를 비롯한 5G도 빠지고요. 자, 휴대폰 부품 중에 일부 강세, 그리고 드라마 제작이나 영화 제작 쪽의 일부 강세, 나머지는 거의 약세입니다. 거의 약세, 그죠? 남북 경협은 하루 걸러 하루 냉탕 온탕하고 있는데, 그죠? 당분간 별로 관심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오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바이오 조심하자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고, 안정적인 셀트리온 정도, 그리고 휴젤 정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휴젤은 최근에 관심 있어요.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121선 지지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 바닥 두 바닥을 찍을 모양인데요. 만약에 18만원대 밑으로 깨진다 하더라도 일단 밑에 61선 아직까지 하나 더 있으니까 118만원을 깨면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른 바이오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반면에 그래도 셀트리온은 조금 뭐 양호한 모습이다, 그죠? 강하게 가면 좋은데요. 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좀 흔들렸으니까요. 조정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 박스권 예상한다. 19만 4천원권인 20일과 240일은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1차 목표는 19만 4천 정도 노린다. 그럼 만원 정도 수익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눌려주고 다시 갈 때 또 사 들어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겠다. 기간이 한 4일째 매수해 주고 있고요. 닥터케이 매수 포인트하고 기관 매수 포인트는 같네요, 그죠? 외국인도 저는 이런 살짝 들어왔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 자, 20일을 좀처럼 못 넘어가고 있죠. 박스권 하단인 5만원권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여기 만약에 깨진다면 추가 하락 불가피하다. 강하게 돌파 20일 돌파 시도 넣는다면 57,000원권 정도인 전고점까지는 상승 가능해 보이나 당분간은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고, 만약에 쇼크가 갑자기 나온다면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5만원 이탈시 반드시 물량 줄이셔라. 셀트리온 제약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해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휴젤은 관심이 됐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자, 눌려주는 이런 부위가 매수 포인트다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일봉상 보니까 꼬리가 달리면서, 꼬리는 뭐라고 그랬죠? 지지입니다. 이평선에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휴젤 괜찮아 보입니다. 기관에 싹쓸이 들어오고 있어요. HLB 상당히 위험 고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강한 추세는 끝났습니다. 어디서 끝났다? 여기서 20일이 무너지는 순간 끝났고요. 다만 앞전 강하게 3일 동안 50% 하락하다가 재반등한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12만 5천원 만약에 무너진다면 10만원 9만원 보인다. 지속적으로 위험 고지 드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크게 안 틀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강하게 못 올라갔습니다. 강하게 올라갔었어야 제 이야기 틀리는 겁니다. HLB 생명각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형이 흔들리고 있는데, HLB가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 과연 지지할까요? 밑으로 흔들릴 가능성 높다. 밑으로 깨졌어요. 여기 저점도 깨졌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훨씬 더 위험하다. 2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다. 경고 종목 나있죠? 그죠? 너무 급등나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추세의 흐름이라든지 봉의 모습이라든지 밑으로 꼽히는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가격의 논리로만 접근한다. 싸 보인다? 45,000원에서 3만원? 26,000원? 싸 보인다? 2만원이나 빠졌다? 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는다. 밑으로 하락하기가 훨씬 쉬운 모양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 자, 점 한가 계속 여기서 몇 번 맞았고요. 반등 시도하고 있었으나 크게 매력적인 상황 아니다. 많이 빠졌다. 그리고 반등하면 많이 먹을 것 같지 않느냐? 노다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신라제는 막 급등락 막 하고 있어요. 자, 헬릭 스미스보다는, 그죠? 2평선 20일 하나 돌파해놨고, 위에 2평선 다 있고요. 신라제는 20일, 60일은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 박스권 안에 조금 가로 막혀 있는 상황이고 강하게 반등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해서 못하겠어요. 그죠? 하한가 이좀 한가 맞은 거 보이시죠? 셀트리온에 집중하겠다. 매지어는 여기가 미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올선 이탈하는 음봉이 매도 시그널이다. 그 이야기 듣고 만약에 매도했다면 이런 폭락은 두드려 맞지 않겠죠. 그죠? 자, 만약에 일부 물량만 줄였다. 20일 이탈하는 여기 순간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도,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왜? 지지하는 이평선 무너지니까. 그죠? 끼워 맞추기인가요? 이전 방송들 바이오 핫세븐 1회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짓이 없어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조건에 부합한다면 5일선을 이탈한다면 빠진다. 5일선 이탈했으니까 빠졌고 20일 이탈을 하면 되지 않는다. 그죠? 20일 이탈하니까 강하게 빠지고요.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일선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밑으로 처지니까 좋지 않다. 20일 무너뜨리는 14%짜리 음봉 좋지 않다. 그 이후로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루만 해도 7.7% 빠졌어요. 추가로 아마 깨지 싶어요. 124,000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좀 속된 표현 쓸게요. 초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기술적 분석 해드리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참고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G2B NT 강하게 상승 이후에 잘 밀리지 않아요. 이것은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메디톡스 좋지 않습니다. 메디포스트 그냥 지지부진해요. ABL 바이오 마찬가지입니다. 돌파하고 눌려준다면 ABL 바이오는 추세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나 수급이 별로 안 좋네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셀리버리도 여기 윗꼬리 막 달고 강하게 오른 이후에 윗꼬리 막 달면서 음봉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이다 했습니다. 밑으로 강하게 밀렸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의 가장 장점은 임상실험 통과라든지 수출 길이 열리고 하면 강하게 올라가는 반면에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상실험 실패 이런 뉴스 하나 나오면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섹터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셀트리온처럼 그래도 시장에서 1위 종목, 좀 안정성 있는 종목을 접근하시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셀리버리도 20일 지지해야 돼요. 만약 깨고 내려온다? 오른폭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 생길 수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는지 잘 아시죠? 자, 유한양행 지지부진합니다. 한미약품 마찬가지 지지부진해요. 대용제약 안 좋네요. 보령제약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아소시오,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는 그나마 상승 추세 전환 위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는 정도입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직까지 미국의 시장에 대한 분석 뉴스 뭐 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왜 빠졌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제 의견 드리자면요,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목표치 28,100이라 그랬습니다. 그 인근 가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크게 나쁜 상황도 아니고요, 폭락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오늘 5일선 이탈하는 모습 나오면 이제 조정을 좀 받겠다, 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스닥은 하락하다가 끌어당겼고요. 자, 독일도 상승폭 좀 반납하면서 약간 밀린 정도니까 막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자, 상해 종합지수가 추가로 밀리면 좋지 않았는데 반등, 항생도 반등하는 모습은 양호한 모습이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은 약달러 기조에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강하게 반등했다 좀 조정받고 그런 환율의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반드시 강한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코스피는 비교적 양호한 조정입니다. 장대 양봉 이후에 2142 여기 잘 깨지 않고 그대로 올라타죠. 이게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추세선 여기서 쫙 그 어떤 추세선 있죠? 여기 지지 딱 받았거든요. 좁혀볼까요? 여기 지지 받았죠? 야, 이게 뭐 중요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이 추세선 지지를 받으면서 끌어당겼으니 5일선 다시 올라탔거든요. 강하게
기관이 좀 매수세 들어오고 외국인도 같이 한번 들어와 준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또 1100, 2140권역으로 또 밀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코스닥은 밑에 이평선들 많이 지지하고 있는데요. 전이 강한 낙포 얼마나 만에 강하게 하는지가 중요하겠다.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아침에 생방송 있습니다. 8시 50분에 생방송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1시간짜리 방송이 돼서 여러분들 클릭하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고요. 시장 분석이라든지 매수 타이밍 어디에서 잡아가는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무료 방송에서 많이 오픈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